22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각 당의 체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거센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. 새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 국민의힘에선 당초 6월 말, 7월 초로 거론됐던 전당대회 일정이 한 달 정도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. 신재훈 기자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22명의 원내대표단을 꾸렸습니다.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성준, 김용민 두 의원을 임명했고 원내대변인엔 노종면, 강유정, 윤종군 당선자를 임명했습니다. 박 신임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와 개혁과제의 완수를 강조했습니다. 개혁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개혁과 성과로 국민에게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가 대여 공세 강화를 예고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 임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단 역시 이 대표의 점지대로 꾸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 새 비대위 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이후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어질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. 당원 당규상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돼요. 예. 그럼 6월 말이면은 5월 한 20일부터는 전당대회가 채택돼야 되는데.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22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워야 한다며 거센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. 조 대표는 당선인 총회에서 우리 당에 한 표를 주신 690만 명의 국민들이 바라는 건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.